20세기에 들어서 주로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서 사람이 죽으면 아주 죽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고 영혼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전생을 하더라 전생 생을 바꾼다 전생을 하더라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주로 근사경험이라고 해서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학자들이 많이 이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서 이건 완전히 사망입니다 하고 진단이 끝났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만에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수천 건 이 사례를 모집한 어느 미국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는 동안에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고 녹취해보니까 공통됩니다. 거의. 그 다음 대개 두서너 살 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전생 기억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대개 하나, 천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는 두, 세, 네 살 될 때 말이,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때 부모님들이 황당할 정도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건 우리 집이 아니다. 내 집은 저 그 부산에 있다고 이런다든지 우리 마누라는 이름이 뭐다 건다든지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황당하지? 그러면 메모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수천 건을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사람으로도 오구나. 지금 미국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2천 건 자료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시환생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시환생 뭐냐? 중국의 산동성에서 일어난 일인데 죽은 지 3일 만에 관 속에서 소리가 나 입관을 했는데 죽은 지 3일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살았다 해가지고 관을 열어보니까 살아나. 근데 얼마나 부인하고 자식이 반가웁니까? 근데 말을 못해. 전혀 말을 못해. 몸뚱이는 그 아버지인데 말을 못해. 그래서 종이를 갖다 달라 보니까 종이를 갖다 줬어. 펜을 갖다 달라고. 그거 그냥 몸짓으로 하는 거지. 펜을 갖다 주니까 자기는 베트남 사람, 안남인이라고요. 이름은 유건중이라고 합니다. 유건중. 죽은 사람은 최천선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북경대학교 조사단이 현지를 가서 확인했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유건중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자기 자식이 호열장과 뭐 무슨 하루 걸린가 병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인데 지금같이 삼복더위인데 두터운 이불을 얼굴까지 그냥 덮어 씌워줬어. 어떻게 추워라 보니까. 그래서 질식사했다는 거예요. 질식사했어. 질식사해서 이제 저쪽을 가가지고 오니까 자기 송장은 땅속으로 들어가 봤어. 안 되죠 이제.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죽은 송장을. 막 죽은 송장. 3일 된 최천선이라는 송장에 쏙 들어왔어. 그러니까 몸뚱이는 아버지지만 실은 유건중이라 안남사람. 베트남하고 중국하고는 한자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대단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덜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덜어들어 있습니다. 덜어들어 있는데 내가 정확한 육학은 지기에서 메모를 한 것이 없네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생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영역행이라고 하죠. 최면술에 의해서. 최면도 깊은 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까지 깊이
피너서 연역역행, 시간역행을 하면은 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사건으로는 1959년에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미국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천문학자에 의해서 써져 있는데 그건 대단히 참 재미있는 사건인데 이것이 미국 98개 신문에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초면을 통해서 전생, 사생까지 소급해서 봤다는 기록도 있고 칠생 전까지 소급해서 봤다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전생 그것은 대부분 상당히 맞았다고요.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니까 현지를 파견해 보니까 학자들 조사단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생이란 무엇이냐, 죽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말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많은 관심 있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골머리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스 학자 중에서 플라톤이나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은 영혼은 죽지 않고 전생은 나까지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2,100 년 전이죠.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지식인들이 많이 전생을 믿었습니다. 우리 불교는 전생이 문제가 아니라 육도의 윤회 전생은 끝까지 알아봤습니다. 육도에 더 깊이 알았죠. 육도에 죽으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수라, 천사 여섯 세계를 윤회하더라 하는 것까지 안 종교가 우리 불교하고 힌두의 인도에서 발상한 힌두교하고 브라만교하고 자이나교입니다. 이 세 종교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현지사는 그보다 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윤회 안 육도를 넘어서 윤회 밖 세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깨달아가지고 보림을 마치면 알아 아니에요. 윤회를 벗어나게 돼요. 윤회를 벗어난 세계를 성중하늘이라고 합니다. 내 책에서는. 성중하늘을 더 가면, 저거는 정면의 세계예요. 빛의 세계예요. 부처님께 시중하는 천녀의 정토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면 극락정토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면 약사정토가 있고, 약사정토에서 마지막으로 사람 몸을 받아서 붓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다들이 계시는 무아 속 절대 세계가 있다는 것. 나쁜 사람이 죽으면 머리에서부터 심장을 향해서 식어갑니다. 여러분 몸이 송장이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세상에 환생할 정도로 착하게 산 사람들은 심장부터 식어간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심장부터 모든 것은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몸을 받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몸을 받아간다는 것. 착하게 살았으면 착한 곳으로 갑니다. 죄업을 많이 지으면 지옥 악의 축생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명부에도 못 들어가더라는 것. 명부에도 못 들어간 사람은 전생에 업이 지중합니다. 이제 천도해보면 그 사람들은 거의 중지옥을 가더라고요. 중지옥도 세 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옥을 거쳐서 축생으로 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예지만 특별한 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구 죽어서 뱀이 되고 구렁이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번에 천도제를 해보니까 자기 집이 자기 집 사정을 듣기 전에 전부 수배가 끝났죠. 부처님들하고 수배가 다 끝났는데 아드님이 어디로 가서 갔나 하고 굉장히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이 왔으면 내가 미안하는데 가르쳐달라 해도 안 가르쳐줄 거다. 말할 수가 없어. 뱀이 되었기 때문에. 20년 전에 간지를 앓다가 죽었어요. 뱀이 됐더라고. 또 조상 중에 한 사람이 구렁이가 된 조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예종의 전도제를 하러 와서 물어보니까 자기 집이 집에 뱀 구렁이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걸 그 친구들이 온 겁니다.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를 받고요. 나쁜 업을 지으면 정말 안 좋은 과보가 오고요. 선한 업을 지으면, 착한 업을 지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집착 혹은 자살 혹은 나쁜 병, 아주 나쁜 병, 하늘이 좋다 그런 병을 앓으면 거의 명불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명불을 못 들어간 걸 압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부분 악보를 한다는 것을 알고 부연히 일어나서 책을 쓰고 법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명불을 가게 되면 열시왕이 있습니다. 열시왕이 있다고 처음 안 것은 도교입니다. 중국에서 발상한 도교. 그건 상당 부분 맞는 말을 했더군요. 그 염라청에서 하는 일은 먼저 명부의 장부를 검토하고 명부로 데려올 사람을 골라서 저승사자에게 그 영혼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잡으러 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잡혀온 그 영혼은 진광왕청에서 판관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살아 생전에 얼마만큼 공덕을 지었는가를 조사하고 죄의 경중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걸리면 도산 지옥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걸리면 칼산 지옥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은 법문을 할 겁니다. 많은 무서운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최고고 성이 최고, 살아 죽어버리면 끝나고 이런 사고 사상 때문에 이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법문을 드려야 됩니다. 진짜 법문을 드려야 되는데 진짜 법문을 해줘도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니까 안타깝죠. 스님은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세상에서 살지요. 금생 이만큼 살면 뭐 한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금생은 이렇게 사니까 다행인데 다음 생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윤회 전승합니다. 윤회라고 하는 쇠사슬을 끊지 못하면, 아라한이 못 되면 영원히 우리는 윤회 생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지금까지도 그렇게 죽었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무수히 앞으로도 무수히 여러분들은요 나고 죽는 것을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은 업, 지은 죄, 이걸 닦아야 됩니다. 둘째,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됩니다. 빚을요. 이 두 가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금생에 와서 지은 죄를 사람 몸 받았을 적에 큰 스님 만나서 이 법문을 듣고서 정말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제 지은 죄를 닦아야 되고 그리고 금생에 와서 은혜 입은 그 은혜 갚아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금생 빚, 금생 죄만 닦는다는 것은 부족하죠. 많은 전생 빚 갚아야 되고요. 많은 전생을 살아 내려오면서 지은 죄업을 닦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걸 여러분 이제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선지식의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법문이 중요합니다.